오케이. 이거 뭐 멍멍 짖는 소리 좀 바우와우. 바우와우. 미국 사람들은 개 짖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나 봐요. 바우와우. 오케이. 그래서 소개합니다. This is lucky. 누군가 소개할 때 this is 라고 한다. 처음에는. This is lucky. 오케이. lucky는 수컷이야, 암컷이야? 수컷이야, 암컷이야? 수컷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해? This is라고 안 그러고요. This is라고 그러고 this 대신 뭘 써요? This를 안 쓰고 이제 이걸 쓰죠. 그래서 뭐? He is dog. 얘는 어디 갔어? Not is my dog. He is my dog. 오케이. 그래서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Lucky 대신 왔죠. Lucky가 수컷이기 때문에 자 누군가 처음 소개할 때는 This is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riend 이렇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소개하는 사람이 남자면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He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자면 뭐라 그래요? She라고 하죠. Is는 꼭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부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래서 Is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는 엄청 크대요. Is very big. He is very big. 오케이, 그래서 big의 뜻은 예, 눈이죠. 앞치니까 얘랑 합치니까 뭐가 됐어? 그다 very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엄청, 그렇죠, 매우, 엄청, 매우 이런 걸 보고는 어찌시라고 이런 단어의 종류인 걸 어찌시라고 그래, 어찌시, 어찌 큰 어찌 큰? 매우 큰.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합쳐지니까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He is very big. 계속해서 아 라고 누가 소리 지르죠? 아. 오케이. 그래서 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군지 소개하죠. 그래서 뭐? This is Tanya. This is Tanya. 누군가 소개할 때 뭐라 그런다? This is. 타냐는 남자야, 여자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She 그렇죠. 그래서 뭐? is She is my sister. 이거? She is my sister.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Tanya. Tanya is my sister. 어? 계속해서? She is noisy. Noisy 어떻게 쓰죠? I인가? I인가라는 글씨가 있나? 내가 누구일 거고, 이 소리 누가 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Z 소리인데, 얘 누가 내요? SY. 그렇죠. 이게 맞아요. 아닙니까? 틀렸나요? 헤이, 노이즈의 뜻은? 시끄러운. 시끄러운. 무슨 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is가 있어서 합쳐서 시끄럽다가 되는 거죠. She is noisy. She is noisy.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Tanya. Tanya is noisy. 오케이. 계속해서 잘 지내라. 뭐십니까? Be good. Be good. 잘 지내라. Be good. 착하게 있어라. Be good. 누가 하는 말이죠? Be good. 럭키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럭키가 걔가 언제부터 말을 해요? 형이 말하는 건가요? 오케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또는 father 대신 This is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오케이, 그래서 아빠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요? He. 그래서 뭐라 그래요? He is tall. He is tall. Okay. 그 다음에 아빠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뭐라 그래요? She is chubby. She is chubby. chubby의 뜻은? 뚱뚱한.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이런 게 비, 이걸 보고 비 동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합치면 통통하다. 그럼 그냥 통통하지 않다는 거야.
She is not chubby. Is not 줄여서 뭐가네요? She not. She isn't chubby.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냥 통통하지 않다. She isn't chubby. 그냥 통통하니라고 묻고 싶군요. She is chubby. 아, 그럼 되나요? 혹시 이런 거 아니던가요? 그냥 통통하니 하고 싶은 뭐라 그런다. Is she chubby? 여기 좀 is가 일로 가면 묻는 말이 되죠. 그냥 통통한가요? Is she chubby? Is she chubby? 통통하면 뭐라 그래요? Yes, she is. 그러죠? 통통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No, she isn't. 라고 그러죠. 뭔데 she is야? Isn't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Is not의 줄임말이라고.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겼어? Yes, she is chubby. No, she isn't chubby. 됐습니까? Okay. 너는 통통하다는 뭐예요? 너는 통통하다. No, chubby. Okay. 전혀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죠. We are chubby. 얘하고 얘 같이 뭐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넌 통통하다. 넌 통통하지 않다. You are not chubby. You are not은 줄여서 뭐가 돼요? Aren't가 되죠. Is not은 줄여서 뭐가 돼요? 넌 통통하다. You are chubby. 넌 통통하지 않다. You aren't chubby. 넌 통통하니? Yeah. 초등학교 5학년 이것도 모른다. Are you chubby? 하면 넌 통통하니가 되죠. 여기 있던 무슨 동사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 여기 있던 얘를 일로 보내면 뭐 하는 말이 된다고? 있는 말이 된다고요. Are you chubby? 여기에 대해서 통통하면 뭐라 그래? Yes, I am. 통통하지 않으면? Yes. 통통하지 않은데 yes라고 그러는 거? No. No, I'm not. No, I am not. Okay. 지금 5학년이 알아야 될 거를 꼭 알아야 될 거. 5학년이면 4학년이라도 알아야 될 거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Okay. 그러니까 가르쳐 줄 때 바로 익혀야 되겠죠, 이런 거. 옛날에 배운 거니까. 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그래서 할아버지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He. 그래서 뭐?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오케이. 이런 게 뭐를 의미하죠? 의. 그래서 엄마의. 그러면 외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엄마의 아빠가 친할아버지죠, 그쵸? 외할아버지지, 이놈아. 어? 아! He is my mother's father. 엄마의 아빠인데 친할아버지냐? 어, 아니요. 외할아버지지? 맞습니까?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헤이, 할머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라 그래? She. 그래서 뭐? She is mother's mother. 얘는 어디 갑니까? She is. 아, my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친할머니야, 외할머니야? 외할머니. 외할머니죠. 그래서 They kind. Okay. Kind의 뜻은 친절한. 네? 그러면 they kind, 그들은 친절한? 이럽니까? 친절한, 무슨 씨야?
그럼 어떤 시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이거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they are kind 해야 될 거야. they kind는 뭔 they kind야? 그들은 친절하다. They are kind. 그들은 친절하지 않다. They are not kind. 그들은 친절하니? Then, 또 가르쳐줘, 또 가르쳐줘. 그들은 친절하니 뭐라고? Are they kind? Are they kind? Okay. 내가 친절하면 뭐라 그래? Yes, I am. 아, 그쵸. 그들은 친절하다 그랬는데, 그래, 나는 친절하다 그랬냐? 아, yes, they are. They are 뒤에 생겼던 말. 친절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 No, they are kind. They are kind, 이래? No, they aren't. 똑같은 거 계속 연속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 맞습니까? Are they kind? Yes, they are kind. No, they aren't kind. 비동사 있을 때 묻는 말 맞는데 am, are, is가 있을 때 묻는 말 어떻게 만들고 not을 어떻게 집어넣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They are kind. 오케이. 그럼 they는 누구 대신 왔어?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home. 아이고, 잘못했다, 그치? 나는 집, 왔다는 어디 가서 왔다. 왔다, 또는 있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은 뭐야? I am. B동사, B동사의 뜻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네 번째, B동사는 무슨 뜻도 있고? 있다, 라는 뜻도 있고, 있다, 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 있다, 어디에? 집에. 집에 있다란 얘기니까 집에 왔다는 얘기죠. I'm home. 누가 하는 말이지? 형아. 이름이 뭔데? Brother. 이름이 뭐냐고. 브라이언이죠, 형 이름이. 그래서 소개합니다. This is Brian. This is Brian. 오케이, 그 다음에 남자니까?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오케이, 그래서? He is strong. He is strong. Okay, 그럼 그는 힘이 세지 않다는 뭐야? He is not strong. 그는 힘이 세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strong? Yes, he is. No, he isn't. 그리고? Okay, 모르겠어. 미야옹. 미야옹. 뭐, 미야옹. 이렇게 들리나봐요. 미국 사람들은. 야옹 소리가. 미야옹. 오케이. 그래서 소개합니다. This is Molly야. 이릅니까? This is Molly. This is Molly. Molly는 암컷인가요? 수컷인가요? 몰리라는 이름인데, 어때? 몰리.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라 그래? She is Brian's cat. 그렇죠? She is Brian's cat. 오케이, 이게 왜 붙었는 뭐야? 잘못 눌렀네. 잠깐만. 그래서 이게 왜 붙었는지는 알죠? 네. 왜 붙었는데? 브라이언의 할 때 의가. 브라이언 고양이야. 브라이언의 고양이야. 브라이언의. 오케이, 그다음에. She is small and cute. Small의 뜻은? 작다, 작은. Cute는? 귀여운. 전부 다 무슨 시? 어떤 시? 같아서 작다, 그리고 귀엽다. 어떤 시가 is랑 만났습니까? 어떻다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와. This is my. 누군지 궁금한데 this is 뭐 소개합니까? 누가 뭐죠 영어로? 에헤 5학년들 봐라 누가 영어로? 누가?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 그래? 너 누구니? You. 오케이, 공부 좀 해라 지발 좀. 어?
who, am, I 이러죠. 내가 누구냐고. Who am I? 누구인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Who라고 묻는다.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게? Who am I? Who am I? 그래서 나는 로빈이라 그래서 나는 로빈이다. I am Robin. Who에 대한 대답? Robin 이러죠. Okay, 내가 누구게? Who am I? 난 로빈이야. I am Robin. I am Robin.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am I? Who am I? Who am I? 다음번에 who 알아야 돼. 누군지 궁금할 때. 안다고 분명히 얘라 그랬다. 다 녹화돼 있어. 나중에 또. 선생님이 언제 그랬어? 이러면 안 돼. 오케이. 여기도 계속. I am Robin.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난 잘생겼어. I am handsome. 오케이. 난 잘생기지 않았다. I am not handsome. I am not handsome. 난 잘생겼니? 라고 묻고 싶으면. Am I handsome? Am I handsom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쪽이 내 가족이야.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했죠. 그 다음에. I love you. 맞나? 맞나? 오케이. 누가, 나는, 무엇을, 뭐 한다, 사랑한다, 붙어 있어야 될 거, 누가 뭐 한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I love. I love. 나의 가족을. I am my family. 뭔 뜻인지 알아? 나는 나의 가족이다. 나는 내가 아니고 내 가족이래, 갑자기. 이 말이 돼? I am my love, my family is love. 이거 도대체 뭔데? 어? 난 사랑한다. I love. 누구를? My family. 어? 이거 전번에도 틀린 거 아니야? 전번에 틀려갖고 내가 뭐라고 하셨냐? 네가 또 뭐라고 했냐? I am love라고 했었지. 어? 그래갖고 이거 필요 없다고. 왜? love가 무슨 뜻이라서. 무슨 씨야? 근데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이런 설명 안 했어요, 내가? 어?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그렇죠, 뭐. 공부를 안 하니까. 아, 합니까? 예. 어, 오늘 이거 복습 시험, 시험 치고 공부해봤죠? 응? 아니요. 되게 잘했네요? 네. 은행 터느라 바빴나요? 응? 은행 터느라 잘했습니다. I love my family. 오케이. 난 사랑한다. I love. 누구를? My family. 됐습니까? 자, 시험 치고 편집 진행합니다. 시간 아까 하면 딱밤 때릴 거예요.